연하 커플 단점 1위가 부모와 친지의 반대라고 합니다. 2위와 3위는 어떤 이유를 들었어요? 2위는 이제 남자의 경제적인 그런 부담, 그다음에 3위가 여성의 연령으로 인해서 출산하기 좀 어렵다. 유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부는 살면서 뭐 좋은 점이 훨씬 많겠지만 연상연하 커플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이요? 그러니까 연상연하 커플의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키는 거 되게 잘하는데 알아서 하는 못해? 네, 알아서 못하고 일일이 다 시켜야 되고 다 챙겨야 되고 무슨 일을 하나 끝내는데도 그거 하라고 한 10번은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로 자기 전에 양치하라는 말을 아들. 몇 번을 해야 돼요. 아들한테 하는 말이잖아. 아들. 아니 근데 연상남도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일하고 피곤하면 맞아요. 정말 그날은 누워서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치카라고 그러면서 시켜주긴 하는데 그것도 아빠의 마음이니까 그거는